9시간 비행이거든요. 네네. 한 세네 끼 먹을 거예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무슨 영화 봐요? 무슨 영화요? 아부다비에 있는 공항에 내렸고요. 한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서 일단 찾아가고 있습니다. 라운지를. 너무 빛나거든요. 예쁩니다. 예쁘세요? 네. 우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쨍끄미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류. 네. 음식이 그 향이 좀 강해. 그래서 좀 쉽지 않아. 맛있는가? 이제 드디어 다음 비행기를 타러 가는 길입니다. 좀 얼굴이 띵띵 부었어요. 계속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해가지고. 아 이제 먹고 싶지가 않은데 자고 싶을 뿐이야 이제. 이따 안 먹는 집도 보자. 드디어 자리가 붙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어. 아까는 자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쯤 뭐예요? 오늘 바로 잘 건데. 널 차려 우리가 가. 결국에는 잠에서 깨가지고 조식을 먹게 됐답니다. Gentlemen, we are now commence our final approach. 짠!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파워 제이답지 않게 아무런 계획을 안 세웠어요. 결혼식 준비를 갑자기 좀 땡기면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방도 어떻게 챙겼는지 알려줘야지. 오늘 아침에 당신들 그냥 집어넣고 싸고 이제 가서 차근차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갑시다. 근데 지금 오전 9시 40분이에요. 유어 베리 럭키라고 하면서 우리 지금 방이 준비됐다고 그냥 체크인을 하게 해준 거예요. 대박이지 않아요? 완전 대박. 가볼까요? 갑시다. 같은데. 오, 약간 좀.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은 당연히 아니지만 나름 괜찮은데요? 숙소를 갑자기 이제 또 그 일정을 변경하느라고 좋은 데는 이미 뭐 예약을 하기가 힘들었고 그냥 가능한 대로 냅다 그냥 예약을 했는데 오 괜찮은데? 진짜? 좋다 좋다. 자 이제 저희는 숙소에서 단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처음 갈 곳은 룰로 커피 앤 키친이라고 마드리드에서 굉장히 그 음식을 잘하는 곳이래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네. 이면태가 찾은 맛집으로 한번 향해볼까요? 네 가봅시다. 가시죠. Let's go. 먼저 오늘 의상이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네. MZ 같아요. 뭐 MZ세대입니다. 부처골이고요. 요거는 데리야끼 볶음밥. 짜? 완전 맛있다. 완전 맛있어? 미쳤다.
어디 간다고요? 저희가 오늘 아르간 오르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네? 아르간 오르간이요. 그게 뭐예요? 아르간 수엘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어떤 곳이죠? 그 네이버에다가 이제 마드리드 여행 코스 치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데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다리네 다리. 네. 자 여기는 아르간 수엘라 인도교라는 곳이에요. 아, 이 네. 아르간 수엘라 인도교에서 하루 코스를 시작하자. 왜? 2011년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 뭘 보고 읽는 거야 지금? 네이버 코스 추천이요. 이 다음으로 갈 곳은? 이제 또 다리인데요. 다리 왜 이렇게 좋아? 아니 뭐 톨레도 다리를 꼭 가야 된다며. 또 뭐 유명한 곳이라고 하니까 네, 한번 뭐. 가보도록 하죠. 야 그리고 동네가 왜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하고 이렇게 좋지? 그러니까. 여기다. 여긴다. 느낌이 와. 범상치 않게 생겼어. 어. 오. 어. 이제 다음으로 갈 곳은 어디인가요? 아 리버 카페라는 곳이에요. 걸어서 30분. 걸어서 30분? 네. 이 날씨? 네네. 와 지금 가능해? 지금 2분 줄었어요. 28분으로. 저는 이쯤 돼서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말이죠. 여기가 그 스페인의 수도가 맞나요? 지금 2시 26분이잖아요. 아 지금 얘네 시에스타? 얘네 시에스타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없구나. 네. 아니 정말 지금 이 시간엔 다들 주무시는 건가요? 나 진짜 궁금합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없어. 아 좀 할 것 같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간에는 여기 지금 돌아다니면 안 돼. 다시 숙소로 가서 우리도 시에스타를 즐기고 와야 돼. 오케이. 없어요. 진짜 말이 안 돼. 이거 한입 원샷 때리고 들어가자. 오케이. 여기 압구정 그냥 갤러리아예요. 오 귀여워. 제가 이거 한번 대볼래? 이거요? 예. 매출이 너무 쉽지가 않은데 쉽지 땅에 끌리는 거 실망이. 레알 마드리드. 여기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밖에 자라가 있네요. 자라에서 촬영은 못하게 했지만은 네. 우리 또 이면태 씨 옷 하나 샀죠? 아, 두 개 해서 되게 저렴하게 잘 샀어요. 장만했죠? 네. 확실히 스페인 자라가 싸긴 하네. 아 진짜 여기 자라 맛집이다. 아이 예뻐. 왜 그러시죠? 이거 무서워서요. 하수구가 무서워서 돌아가는 지혜씨. 우리 옆에 테이블이랑 옆옆 테이블이랑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드시고 계셔가지고 우리 이면태 씨가 또 화이트 와인을 먹고 싶다. 제 스타일은 아닌데 사람들이 다 먹으니까 군중 심리. 그렇죠? 아, 이게 그 유명한 꼴대겁니다. 오. 와우. Gracias. Gracias. 맛있다. 너 진짜 맛있다. 달콤 짭짤 약간 단짠단짠 이런 느낌이고. 자기야 이거 하나 포장하자. 맛있지? 가방 무겁지 않아? 아니 하나도 안 무거워. 얼른 줘 나한테. 괜찮아. 신혼여행 와서 힘들면 안 돼.
아니 한 번도 안 먹어. 씩씩한 지혜씨. 저녁 먹고 나니까 지금 시간이 9시 반 정도 됐어요. 저녁 9시 반인데 아직 엄청 밝죠. 여기는 하루가 엄청 긴 느낌이다. 숙소로 이제 돌아가서 오늘 이제 씻고 짐도 정리하고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도 다 하고 오늘은 제가 되게 마드리드에서 제일 기대했던 프라도 미술관을 한번 가볼 건데요. 프라도 미술관이 세계적인 진짜 유명한 장소예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제가 해놨거든요. 12시에 예약을 해놨으니까 이제 딱 나가서 간단하게 뭘 먹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가시죠. 이게 카차파라는 건데 저는 아보카도랑 그런 걸 넣었고 삼촌은 돼지고기. 어. 이런 음식 맥주는 필수지. 내가 그걸 시킨 거야. 어 배부르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아 예뻐. 우리 지혜 씨. 프라도 미술관에는 세 개의 동상이 있거든요. 고야랑 벨라스케스랑 무리오랑 이렇게 각각의 입구에 이렇게 지키듯이 여기는 고야 동상. 여기 프라도 미술관은 안에 촬영이 아예 안 돼가지고 감상하는 동안에는 잠깐 카메라를 꺼놓고 나와서 만나요. 못해도 한 서너 시간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겁먹지만 이면태 씨 괜찮아. 워낙 여기 미술관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막 한 5-6시간씩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해가 돼. 중간에 뭐 먹고 좀 쉬어줘야 돼. 커피랑 케이크. 미술관에 흥미가 없다던 우리 임두두 씨 어땠나요? 되게 황홀했어요. 디테일들이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표현과 물감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이 집 잘하네. 자 드디어 저희가 이제 프라도 미술관을 부시고 나왔습니다. 지금 한 4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와. 근데 이면태 씨가 또 생각보다 지루해하지 않고 즐기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전 진짜 그 시대를 한번 살아보고 온 느낌이에요. 뭔가 진짜 정말 어떤 그림은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림들이 몇 개 있었어.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제 미술관에 와서 진짜 이제... 나는 조금 자존심 상하긴 했지만 뭐 자존심 상해? 내가 빨려 들어가더라고. 마드리드에 오면은 꼭 한번 프라도 미술관을 와볼 만하지 않나. 갑자기 한국인 종특 신라면 땡겨가지고 콕 있잖아. 수영하고 나서 외국 나와서 먹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 그치? 아까 신라면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또 저녁 먹어야죠. 좋지? 야외절 괜찮지? 너무 예쁘게 나와요. 이 지금 이 분위기랑 이 자기와 뭔가 정말 딱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아까 그 프라도 미술관에 갖다 놔야 돼. 우와. 진짜 너무 친절해. 오. 한국인인 걸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덜 짜게 해줄까 막 이런 것도 배려해 주시고 테이블 작으니까 테이블 따로 놔줬어. 오. 해산물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 여기 맛집 너무 잘 찾아왔다, 그치? 인정. 아, 나 토마토 같아. 진짜 너무 많이 나도.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마요르 광장입니다. 햇볕이 지금 어마무시해. 요게 그 유명한 동상인데 뭐더라? 네, 인형탈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척키도 있고 저기 토이스토리도 있고. 근데 저분들이랑 사진 찍으면 돈 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 맞아.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 아 이거 필요하지. 될 것 같아. 아.
마드리드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드면 듯이.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뭐 신혼여행인데 뭔가 나는 스페인 하면 막 되게 막 토마토 축제 어. 막 이런 거에 진짜 토마토 막 길거리에서 막 던지고 막 그러는데 막 진짜 뭔가 뭐 사과라도 뭐 배라도 포도라도 던져야지. 뭔가 마드리드는 나는 그냥 축구 좋아하니까 그냥 레알 마드리드로만 항상 응원하겠다. 그래서 두 번은 나는 아마. 아니 방금까지 마드리드를 욕했는데 지금 잠깐 마드리드가 참 좋아졌어요. 왜? 이거 유니폼. 마을을 가면 강이 이강이. 나우지 파리에서? 아 파리 파리. 맘에 들어요? 네. 레반도프스키. This is real? 아 오피셜 오피셜. 리얼이니. 여기서 음식이 더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못 들어가는데 너무 맛있어. 있을 뻔 표정. 그래도 뭐 돌아볼 땐 다 돌아봤다 오늘. 오케이. 재밌었다. 빠이빠이. 하이. 올라. 오늘 마드리드 3일차고요. 저희 지금 아침에 얼굴이 좀 많이 부었네요. 저희 오늘은 어제 제가 급하게 1일 투어를 신청해가지고 그 다른 분들이랑 같이 가는 패키지 여행 같은 거예요. 아 설레요. 네 그거 오늘 지금 가려고 약속 장소로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설렙니다. 네. 아디오스. 여기가 알카사르라는 곳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여기가 그 유명한 알카사르 백설공주성. 가이드님 나와도 돼요? 그럼요. 오늘 저희의 투어를 책임져 주실 가이드님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자 여기가 그 유명한 수로교라는 곳인데요. 제일 인기만들었죠. 예수님의 시대에 지어졌다 뭐 이렇게 좀. 와 진짜 오래됐구나. 사진도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가이드님이 인생샷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기는 근데 골목골목이 다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다 막 몇백 년 전에 다 지어지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신기해. 어떻게 다 이렇게 다 보존을 했을까. 셀프뷰 진짜 너무 도시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정말 맛있어. 초록색 맛있구나. 아 저희 우리 신혼여행 오신 두 분께서 맞아. 세고비아 아디오스. 오 마당 너무 예쁘다. 이렇게 구워주셨어요. 음식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밥맛도 맛있다. 김현태 씨 사흘 굶었어요? 왜 이래? 뭐 거의 막 얼굴을 바꿔먹네. 하나씩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이거 말할 때 너무 힘들어. 아, 괜찮았겠어. 게다가 진짜 앞으로 꼬꾸라져가지고. 어머님, 건강하세요.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한두 시간 달려서 톨레도 도착했습니다.
진짜 감탄만 나와. 그냥 어디 가면 또 여기 일로 가면 지역마다 뭐 하나쯤은 또 사야 되지 않나? 이거 이거 귀엽죠? 이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각. 여기가 알칸타라 브릿지인가? 여기 이제 알칸 그거예요. 나가서 있을게. 감사합니다. 너무 웃겨. 말 없이. 진짜 제대로 관광열차다 이거. 생각해보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네. 네.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행복하며 연락드릴게요. 네. 우리 친구들도 인사해요. 재밌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 어땠나요? 이현태 씨. 아주 그냥 지쳐버렸네. 이현태 씨 좀 많이 피곤한가 봐요.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진짜 너무 아름다웠고. 샐러드? 마드리드에서 이제 세비야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날이어서 체크아웃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브런치를 먹고 출발을 하려고 구글맵에서 찾은 핫플에 왔습니다. 맛있다. 이면태 씨 추가 메뉴. 프링글스. 램페는 우리나라 KTX 같은 열차인데요. 요걸 타고 세비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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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아, 감사합니다. 덥다. 오, 달라. 확실히. 온도가. 근데 왜 이렇게 신났어요? 아, 뭐였어? 약간 마드리드랑은 진짜 분위기가 달라. 여기 우리 호텔인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랜덤이다 생각하면서 왔는데 왠지 좋을 것만 같아. 야, 숙소다.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자기 여기 봐봐. 어, 뭐야? 침실도 너무 예쁘고 욕실도 진짜 예쁘다. 와, 창밖에 너무 예쁘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봐봐. 너무 맛있겠는데? 이거 뭐야? 뭐야? 기념품 샵인가? 어. 아니, 궁금해 봐. 들어가 봐. 아, 이따가 이따가 우리 밥부터 먹고. 오케이. 야, 이거 뭐야? 뭐야? 땡띠 오렌지. 아. 테스트. 내가 진짜 향수 싫어하잖아. 어, 이건 좋아. 그치? 홀린 듯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한테 뭐야, 병 걸림? 뭐야? 뭐야, 이거? 아니, 문을 닫았나 봐요, 오늘. 헐, 여기 찾아온 건데. 그 앞에 있는 집에 즉흥적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맛있는 거 뭐 먹어보자. 이거 근데 뭔 줄 알고 시킨 거예요? 몰라요. 무슨 튀김인가? 안에 고기예요. 우와, 맛있겠다. 감바스. 미니미. 어. 아이쿠. 맛있다. 맛있지. 좀 마드리드보다 세비야가 더 내 스타일. 아, 저 나도 진짜. 뭔가 더 아기자기하면서 흥미가 생기는 약간 그런 느낌. 추르스 먹고 이제 집에 갑시다. 너무 예뻐요. 추르스. 아, 맛있겠다. 이 친구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는 게 아니고 아메리카노를 그냥 얼음에 알아서 뒤에서 타먹으라고 이렇게 담가서. 맛있어. 예쁜 거 많다. 오.
저녁 8시인데 또 한낮같이 밝죠? 오전 11시예요. 진짜 오전이라 그래도 믿겠어. 세비야 너무 좋아. 오늘은 이제 세비야에서 이틀째.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 별로 안 쪘어. 바지가 안 맞아. 큰일 났어. 너무 잘 먹고 잘 쉬고 막 하다 보니까. 아니 신혼여행은 인생에 딱 한 번인데 그냥 무너져. 어차피 한국 가면은 그 패턴대로 가면 똑같이 또 빠져요. 그래서 오늘 유명한 관광지들 중심으로 좀 돌아보는 그런 날로 경로를 짜봤습니다. 전지의 코스인가요? 그렇죠. 아니 네. 근데 세비야 오면은 무조건 가줘야 돼. 이 통합권을 구매하시면 스페인 대성당, 살바도르 성당, 피랄다에타까지 다 이제 그 모든 거를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통합권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공연하나 보다. 쇼 플라멩코. 아니 이 세비야가 또 플라멩코의 그 도시잖아. 그치. 플라멩코 공연을 꼭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 여기 오면. 플라멩코 춤 추실 수 있어? 플라멩코요? 어. 제가요? 네. 아이고. 왜? 저건가? 어? 입구부터 지금 미쳤다. 와 여기가 대성당 내부인데요? 진짜 크다. 이게 그 유명한 콜럼버스의 묘인데요. 이 세비야가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이제 그때 황금기가 전성기를 이루었던 도시잖아. 콜럼버스가 생전에 다시는 스페인 땅을 밟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이제 존중하기 위해서 그 신대륙에서 엄청난 금은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 금과 은으로 이 대성당을 엄청 장식을 했다고 하더라고. 보면은 저런 거 다 금일 것 같아. 번쩍번쩍하잖아 진짜. 세비야 대성당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담기지가 않아. 어 저기 기념품 샵인가? 지갑이 열리겠구나. 공들도 없는데 사고 싶어. 아니 평소에 그림도 안 그리시는 분이 왜? 예쁘지 않아? 뭐야 이게? 그냥 뺏지. 아 뺏지. 기념으로 하나 사줄래? 그럼 당연하지. 여기가 이제 그 히랄다 타워. 여기 대성당이랑 이제 이어져 있는데 위에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이제 전망이 좋다고 하거든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가보시죠. 한 33층 높이를 올라가야 돼. 진짜? 응. 오케이 가봅시다. 근데 별로 안 힘든 거는 계단이 아니에요. 왠지 세비야가 내 최애 스페인의 도시가 될 거야. 나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그 유명한 하몽. 여기 진짜 하몽 맛집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대된다. 위에 뭘까? 오징어인가? 리조또인 것 같고 이거는 이베리코 구이입니다. 맛있다. 벌써 맛있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근데 그렇게 짜지도 않고 질기지도 않고 부드러워 살살 녹아내려. 진짜? 먹어봐. 또 잘하셨어 또. 바지랑 카라 티셔츠 샀고 요 장바구니도 샀어요. 아 잘했어요. 우리 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지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아니야? 하나도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어. 예뻐 귀여워. 골랐어?
아이고 초라해 초라해. 예쁘다. 그거 손수건 아니야 그거? 이거 완전 자기 거야 그냥. 이건 진짜 그냥 날 데려가세요 라고 외치는 거 같네. 하나 득템하셨나? 오호호호. 맛있겠다. 장난 아니야? 오렌지 그 자체. 가봅시다. 메트로폴 파라솔. 짜잔, 여기가 바로 메트로폴 파라솔입니다. 아니 근데 세비야에서 가장 현대적인 건축물이야. 아 그러니까. 피자를 너무 좋아하시는 이면도 씨. 우와 냄새 너무 좋아. 드디어 좋아하는 피자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 세비야 날씨가 온도가 아주 미쳤습니다. 39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오늘 일부러 저희가 오후에 조금 늦게 나왔거든요. 가볼까요? 가보시죠. 하겐다즈 매장도 어쩜 이리 이뻐? 이게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맛 드실 거예요? 바닐라요. 짜잔. 짜잔. 오 맛있다. 기념품 샵이다. 여기인 것 같다. 말로만 듣던 스페인 광장. 스광. 헐. 자기야 뭐지? 내가 준비해놨어 음악. 우와. 그 김태희씨 광고에 나온 그 장소네요. 비어. 정말 우리 진짜 이것 때문에 살쪘다니까. 저 지금 한 5kg 쪘어요. 크림 리조또랑 나폴리탄. 버섯의 풍미가 진짜 확 오는데? 자기야 내가 먹어본 크림 리조또 중에서 제일 맛있어. 실례가 안 된다면은 이거 만드신 분 한국에 모셔가고 싶지 않아? 우리 이제 그걸 하지 마. 찾지 말자. 의미 없어. 다 맛있어 어차피. 이제 그 플라메코 박물관에 예약한 그 플라멘코 공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리 가볼게요. 여긴가 봐, 여긴가 봐. 올라. 지금 플라멘코 공연을 보고 나왔는데요. 아니 이거 나는 무슨 댄스 같은 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고 그 친구가 플라멘코 공연을 꼭 보라고 추천을 해줬는데 제가 아 나 그런 거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랬거든요. 나 자신 뭐야? 멍청했어? 너무 재밌지 않았어? 나 중간에 울 뻔했잖아. 그 노래, 기타 연주, 춤 그리고 표정 연기가 진짜 압권이고 멜로디가 계속 맴돌아. 난 샤나리 눈에 샤나나레리
떠나기 아쉽다. 또 근데 그라나다도 그라나다만의 또 어떤 매력이 있을지 기대돼요. 모르니까. 네. 기대돼요. 오늘은 이만 빠이빠이. 그라나다 기대된당. 아디오스. 빠이. 정신없어.